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파란볼 오른쪽으로 치는 앞돌리기를 시도하는데 뭐 간혹 다른 뭐 투뱅크 샷이라든지 뭐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한 선수도 있지만 앞돌리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네. 자, 박명규 선수와 김재근 선수의 PBA 32강전 첫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역시나 박명규 선수는 앞돌리기 포쿠션을 선택을 합니다. 안 맞았군요. 그렇죠. 이 참 잘 친 모양이죠. 지금 굉장히 이적구와 빠진 간격을 보면 네. 정말 근접했는데 그런데 득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득점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은 조금은 선수들에게는 불편한 초급의 치입니다. 아무래도 또 첫 큐부터 앞돌리기를 시도한다라는 거 자체가 선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김재근 선수의 32강 첫 큐입니다. 비껴치기. 야, 득점. 네. 깔끔하고 정교하게 첫 득점을 비껴치기로 알렸는데 1목적구가 지금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고 2목적구도 코너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야, 아주 이 감각적인 득점 첫 큐부터 뽑아내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비껴치기 이번에는 자,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점만 가지고 돌아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껴치기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이목적구인 파란 볼이 더욱더 코너 쪽에 있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좀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박명규 선수의 컨디션인데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경기 에버리지가 2.3대인데 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뱅크샷 시도. 와, 이것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네요. 초구 공격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 형식의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예. 단장 단장 맞고 장쿠션 맞고 맞았는데 야, 이게 걸릴 법도 한데 안 걸리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자, 두인의 연속 공타로 물러나는 박명규입니다. 지금은 투뱅크 샷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닝은 공타로 지나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투뱅크 샷을 시도했던 김재근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박명규 선수가 128강전 64강전에서 무실 세트로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또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번 경기는 또 방송 경기 테이블에서 지금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는 박명규 선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공격에서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하면서 이번 경기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 128강과 64강은 방송 경기가 아니었던 테이블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예. 이번 방송 테이블로 넘어오면서는 이 많은 카메라가 날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비껴치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연속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멀리 있는 파란 볼을 겨냥한 앞돌리기 짧게 방식을 시도했는데 좀 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께감이 좀 얇았다기보다는 회전력의 전달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은 공격이었고요. 자, 두 선수 모두 다 첫 득점은 비껴치기로 뽑아냈습니다. 점수 1대1 동점. 자,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옆돌리기.
천천히 다가섭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한 걸음 앞서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간결하게 옆돌리기를 시도하고 성공을 시켰고요. PBA 무대에서 최다 퍼펙트 큐 기록의 소유자 킹스맨 김재근 선수인데 총 3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김재근, 하비에르 팔라손, 응우딘나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타이를 이루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지금 벌써 퍼펙트 큐가 4명이 나왔어요. 네. 득점!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3-1. 옆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시도했습니다. 네. 살짝 임팩트를 주면서 일목적구를 먼저 빼놓고 내공은 천천히 짧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드레스 김재근. 옆돌리기로 대회전 돌립니다. 흰볼의 방향이 자, 흰볼. 아하! 키스까지 나오면서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근 선수입니다. 여기서 흰볼이 장단장을 맞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키스는 앞에선 나지 않았지만 내공과의 만남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래도 이제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연속 3득점 뽑아내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비껴치기로 아하 짧아지네요. 조금 모자르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1적구가 워낙에 또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회전 조절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특이한 건 이제 본인이 속한 팀의 그 팀이 타이틀 스폰서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아, 원뱅크 넣어치기가 아 이번에도 살짝 빠집니다. 자, 3이닝에 1득점 나머지 4이닝까지는 일단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박명규 선수고요.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박명규 선수도 치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재근 선수가 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크라운에테 팀 또 리더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책임감도 느낄 수밖에 없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여기서 회전력이 조금 자, 천천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도 지금 크라운에테 소속의 PBA 선수들은 굉장히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오태준 선수도 그렇고 마르티네스 선수도 그렇고 황영범 선수는 현재 탈락을 했고요. 이번 대회 퍼펙트 큐 지금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호디나이, 한지은, 김민영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대 선수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또 이 중에서 응호디나이 선수만 퍼펙트 큐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또 패배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아 이번엔 또 키스가 키스로 가로막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금 박명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득점이 경기를 시작하고 5이닝 동안 1득점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졌고 네. 환경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작은 것 하나가 이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스포츠가 또 당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박명규 선수고 자, 앞돌리기 대회전인데요. 김재근 살며시 네. 맞춥니다. 득점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력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짧은 방향으로 구사했습니다. 네. 천천히 각도를 좁혀가면서
조금 짧게 진행하는 듯했은 조금 길게 진행하는 듯했으나 마지막에 아주 얇게 득점이 됐습니다. 파란 공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흔들렸습니다.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앞돌리기 접혀서 각도 만들어지고 있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흰볼이 움직입니다. 득점. 자, 스코어보드가 6대1로 바뀝니다. 일목적구는 얇게 쳤기 때문에 코너 부근을 많이 도망가지 못했고요. 회전력을 많이 줌으로써 반대쪽 코너를 향해 돌아가서 득점까지. 다음 배치 또한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코너 윙만 걸리지 않으면. 아. 네. 연속 3득점 기록합니다. 김재근. 얇게 치면서 흰 볼은 파란 공 근처로 가지 못했고요. 뒤쪽 공간으로 들어갔지만 여유 있는 각도 설정으로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본인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32강 첫 세트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자, 아, 살짝 짧아집니다. 이제 김재근 선수의 이 최대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방식이 이렇게 정교하게 천천히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맞게 되면 계속된 포지션이 나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정교하고 힘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플레이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회전량이 조금 모자르는 경우들이 특히나 뒤돌리기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 지금 6점 차까지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자, 비껴치기. 네, 성공! 좋습니다. 자, 두 이닝 연속 공타를 끊어내는 박명규입니다. 파란 볼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시도했고요. 단장, 단장으로 쿠션 형태로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이제 분위기만 조금 적응이 된다면 박명 선수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자, 곧바로 엎드리는 박명규 선수인데요. 옆돌리기. 자, 이거. 이게 단 쿠션을 먼저 맞지 못하면서 옆돌리기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장단장 옆돌리기였는데 장장단이 되면서 그대로 벗어났던 박명규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128강전에서 박정우 선수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128강에서 하이런 12점 그리고 128강전 2세트에서 무려 에버리지 2.5 기록을 만들어냈던 김재근 선수입니다. 타임아웃 사용하는군요. 뱅크샷 조준합니다. 뱅크샷. 아하.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면서 뱅크샷을 한번 노려봤던 김재근 선수였고요. 이제 목적구들이 내 오른손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QD가 조금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찍힘이 발생을 하면서 커브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뒤돌리기인데요. 조금 넘어가는 방향인데요. 자, 여기서 노란 공이 계속된 좀 아쉬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네. 좁은 각 뒤돌리기를 회전력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각이었고 회전을 거의 안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뱅크샷 갑니다. 김재근.
네. 성공시킵니다. 2점 추가하는 김재근입니다. 스코어 9-2. 두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뱅크샷을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흰볼을 두껍게 맞아서 흰볼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파란볼 쪽으로 오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32강전 첫 번째 뱅크샷 득점 김재근 선수가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도 뱅크샷 득점 성공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배치입니다. 제외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방식으로 갑니다. 단장장 여기서 짧게, 네, 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연속 뱅크샷 득점 기록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속도감도 아주 침착한 속도감으로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단 두 번의 큐로 넉 점을 챙기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파란 볼 두껍게 내공이 늦게 나왔고요. 키스 타이밍은 제거됐습니다. 아, 옆돌리기 대회전 마저, 네, 성공을 시키는군요. 한 점 더 정립합니다. 12-2. 10점 차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늦게 나오게 만들었고요. 일목적구는 횡단하면서 키스가 빠지고 득점이 되는 모양까지 아주, 네, 완벽했습니다. 자, 고민을 마쳤습니다. 엎드렸는데요. 김재근 앞돌리기로 갑니다. 앞돌리기 짧은 코스. 아, 이게 안 맞네요. 조금 길게 진행이 됐죠. 이제 빗겨치기나 뒤돌리기는 치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의 뭐 키스에 일단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얇게 치면서 치는 뒤돌리기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앞돌리기 짧게를 시도했는데, 아, 두께감은 참 좋았으나 회전 전달이 조금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7이닝의 장타를 뽑아냈던 김재근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키스 빠졌고 끄도르면 상으로 단 쿠션 맞고 올라올, 네, 수 있습니다. 득점. 자, 다시 1득점 기록하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이번 32강전 현재까지 하이런 1점이에요.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세트는 내주더라도 본인의 컨디션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연속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뒤돌리기 천천히,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뒤돌리기 성공시키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연속 2득점. 워낙에 또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그런 배치를 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연속 득점이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 곧바로 준비했습니다. 안쪽으로 넣었는데요. 아, 이게, 와, 이게 빠져나가네요. 저렇게 좁은 각에서도 돌아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은 박명규 선수가 이제 공을 좀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대전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양이 조금은 넘쳤던 나머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곧바로 8이닝 공격 준비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리버스 공격 장장단 회전. 살아있습니다. 득점 정교합니다. 네. 자, 13-4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수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에, 마치 뭔가 이 고급 세단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죠. 침대샷이네요. 네. 예. 키스가, 아, 있군요.
한 점만 추가합니다. 김재근 13대4 9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좀 나가면서 두께가 살짝 얇아졌던 모양이 지금 같은 키스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직전 64강전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김재근 선수고요. 오픈 브릿지로 준비하는 박명규 선수네요. 뒤돌리기. 조금 짧게 진행됐는데. 자, 단 쿠션 맞고 올라갑니다. 득점. 네. 이거는 또 인사도 했어요. 네,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또 먼 거리에서 공을 조금 꺾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는데 타격이 조금 들어가면서 공이 좀 급격하게 짧아졌고요. 또 적절하게 짧아졌기 때문에 또 끄드름 현상으로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사이 공간이 자 여기서 벌써 몇 번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게 빠지는 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오차 범위가 크지 않다라는 점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오차 범위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굉장한 그 근접을 시키고 있고 네. 컨디션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결과로는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대로 자 마지막 샷을 준비합니다. 아 조금 많이 밀렸어요. 네 그대로 벗어납니다. 원백 걸어치기로 세트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좀 밀림이 많아지면서 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제든 한 큐에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정권 안에 진입한 김재근 선수입니다. 점수 13대5고요. 횡단을 시도했는데 자, 마지막 여기서. 쿠션에서 와 이것도 이번에도 이렇게 안 맞습니다. 네. 일단 1, 2쿠션 이후에 조금 덜 내려간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이번에도 참 아쉽게 빗나가네요. 살짝 빗나가면서 10이닝은 공타로 지나가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갑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돌았습니다. 네. 천천히 이게 내려 갑니다. 득점이 되네요. 득점. 자. 코너를 굉장히 좀 바짝 돌았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김재근 선수가 속도 조절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튀기는 현상 없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한 점 추가하면서 이제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두껍게 일목 조금 빼놨고요. 마지막 회전력으로 자! 아하! 코너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군요. 한 점만 추가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키스를 빼는 두께는 아주 좋았는데 회전이 마지막에 살아있지 못하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김재근 선수고 바짝 따라가야 하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자 원뱅크 넣어치기 방향 좋습니다. 아 그대로 올라오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듯 하지만 뭐 좀 전
타임에서 오태준 선수와 찬차팍 선수와의 경기가 1세트에서 14대 5로 오태준 선수가 이기고 있었는데 네. 찬차팍 선수가 10점을 마무리하면서 역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뒤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한 것 같은데 살짝 지금 실수가 나온 거죠? 네, 두께가 굉장히 많이 얇게 맞고 말았어요. 네. 뭔가 이 연속 득점의 분위기라든지 그 추가 득점의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자, 힘볼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입니다. 아, 치자마자 돌아가네요. 네. 네. 공타를 기록하는 김재근 선수고요. 또 워낙에 이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파란 볼과 노란 볼이 붙어 있는 모여 있는 포지션입니다. 타임아웃 사용하는 박명규 선수군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뱅크샷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회전 뱅크샷을 구사합니다. 짧은 방향으로 파란 볼 안쪽을 겨냥할 수도 있고요. 파란 볼의 바깥을 겨냥할 수도 있는데 안쪽을 겨냥했습니다. 자, 뱅크샷 안쪽으로 이거. 자. 걸렸습니다. 걸립니다. 뱅크샷으로 해결하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침착하게 타임아웃을 써가면서 정확한 라인을 설계했고요. 그대로 수행을 해낸 결과 안쪽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한번 고민을 했고 설계를 하면서 뱅크샷 득점 성공시키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다음 배치도 투뱅크 샷을 겨냥합니다. 조금의 튀김이 네 야! 연속 뱅크 샷 가져가는 박명규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명규 선수도 이제 10점 고지를 넘었습니다. 네. 연속된 뱅크 샷으로 이번 투뱅크 샷도 아주 파워풀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박명규 네. 선수인데요. 뒤돌리기 침착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개의 포인트가 정립되고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저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연속 5득점 기록하면서 지금 김재근 선수와 두 걸음 차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좋습니다. 네. 아마도 뒤돌리기 충분히 한 2점까지는 이어갈 수 있는 일단 배치를 만들어놨고요. 5 쿠션으로 올라옵니다. 득점. 생각보단 조금 다음 공의 포지션이 조금은 좋지 않게 섰네요. 워낙에 이 뒤돌리기 배치가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던 배치였기 때문에 득점은 충분히 가능했으나 다음 배치에 대한 그 준비를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연속 6득점 점수는 14대 13 한 점 차의 승부. 비껴치기 이것도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자, 파란 네. 볼이 움직입니다. 득점. 자, 그리고 동점 만드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단장단 비껴치기는 항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다음 배치가 중요한데 박명규 선수는 일단 겨냥하는 방식이 옆돌리기인 것 같습니다. 이목적과 쿠션에 가까워서 과연 여기서 스핀으로 출발했습니다. 박명규도 조금 길어요. 세트 포인트인데요. 쿠션 너무 아쉽게 진행이 됐는데요.
스핀볼의 형태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끌림의 양이 조금 많으면서 투 쿠션으로 맞게 됐습니다. 네. 야, 그래도 이번 첫 번째 세트 지금 하이런 7점을 뽑아내면서 14대 14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뒤돌리기 한 개각입니다. 코너까지 회전량이 많게 들어가야 하고요. 마지막 한 점. 뒤돌리기. 네. 그쵸?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김재근. 아, 김재근 선수도 참 강심장이고요. 네. 아, 이렇게 세트를 내주면 사실 조금 더 속이 쓰라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왔는데. 네. 아, 참. 자, 마지막 배치 기어코 뒤돌리기로 파워풀하게 풀어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